안녕하세요. AWS 서밋 코리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의 김영욱 솔루션스 아키텍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영민 솔루션스 아키텍트와 함께 ESG, 메타버스, 기계 학습을 위한 AWS 전용 EC2 인스턴스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먼저 시대적 상황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혁신을 지속해온 AWS 컴퓨팅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 대하여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픽과 기계학습 최적화를 위한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 대하여 설명드릴 것입니다. 오늘날 아마존 EC2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 전 세계의 수많은 고객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메타버스, 인공지능, 의료, 재택근무, 방송, 전자상거래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매일 6천만 개 이상의 새 인스턴스가 실행됩니다. 아마존 EC2는 거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AWS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EC2는 다양한 워크로드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아마존 EC2는 다양한 산업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컴퓨팅 서비스이며 비즈니스 분석, 자율주행, 온라인 상거래, 라이브 방송, 모바일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종류의 워크로드가 아마존 EC2 위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비즈니스 조직은 성능과 비용을 최적화하고 워크로드와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인프라를 조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컴퓨팅 옵션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원합니다. 아마존 EC2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킵니다. 프로세서 선택, 구매 또는 소비 옵션, 워크로드 실행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컴퓨팅 환경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EC2는 AWS의 기본 서비스이며 전 세계 인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직접 제작한 영상을 전 세계 인구와 공유하는 영상 컨텐츠 공유 서비스, 지구 반대편에서 파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상점, 의료 정보 분석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클러스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규모의 웹 스케일로 아마존 EC2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EC2는 매우 유연합니다. 정적 웹사이트에서 온디맨드 슈퍼컴퓨팅에 이르기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용 사례에 적합한 컴퓨팅 인스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맞게 적절한 컴퓨팅 인스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 처리 능력이 더 필요한지, 메모리가 더 필요한지, 그에 따라 고를 수 있으며 여러분의 워크로드에 딱 맞는 컴퓨팅 자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적의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아마존 EC2는 매우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EC2는 유연하게 컴퓨팅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필요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여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쉽게 추가하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스턴스가 출시되면 빠르게 교체하여 이전 세대보다 동일한 비용 또는 더 적은 비용으로 향상된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마존 EC2가 제공하는 다양한 선택지는 비용과 성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AWS는 늘 고객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듣고 아마존 EC2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아마존 EC2 서비스에 대한 기능 업데이트, 인스턴스 제품군 업데이트, 아마존 EC2 엣지 및 하이브리드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다양한 워크로드를 AWS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권자와 실무자는 더 낮은 비용으로 워크로드에 대한 최적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아마존 EC2는 CPU, 메모리, 스토리지 및 네트워킹 기능이 결합된 475개 이상의 인스턴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워크로드를 가장 잘 지원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아마존 EC2는 매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그 가운데서 비용과 성능을 만족하는 최적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EC2 인스턴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단순하게 가상 서버를 제공하던 시작부터 점차 개선하여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네트워크, 보안, 스토리지, 하이퍼바이저의 성능을 올리기 위하여 전용 하드웨어인 AWS 나이트로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제 475개 이상의 다양한 종류의 EC2 인스턴스를 제공해드리며 필요에 따라 인스턴스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AWS는 고객 입장에서 끊임없이 생각했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혁신을 가속화했습니다. AWS는 고객을 위하여 컴퓨팅 환경을 지속적으로 혁신하였습니다.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 신뢰성 높은 환경 제공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했으며 그 과정 속에서 고객을 대신하여 반도체 수준에서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성능과 비용이 최적화된 다양한 워크로드를 실행하기 위해 AWS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여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AWS 실리콘 설계 진출은 AWS 나이트로 시스템에서 시작되었지만 비용 대비 우수한 성능을 내는 AWS 그래비톤 프로세서 및 특수 제작된 기계 학습 전용 칩인 AWS 인퍼런시언 및 AWS 트레이니움으로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오늘은 실리콘 혁신에 대한 AWS의 여정을 살펴보고 아마존 EC2에서 얻을 수 있는 가격 대비 성능 이점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동일 성능 대비 전력 소모가 적은 장점을 활용하여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EC2 인스턴스, 모바일 게임 스트리밍을 위한 그래픽 가속 전용 EC2 인스턴스, 재택근무와 온라인 장보기, OTT 등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영상 처리 가속 전용 EC2 인스턴스, 그리고 기계 학습과 추론을 위한 전용 EC2 인스턴스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입니다. 먼저 나이트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컴퓨팅 환경보다 가벼워진 하이퍼바이저, 향상된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성능, 그리고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전용 하드웨어를 설계하였습니다. 나이트로 시스템이 적용된 EC2 인스턴스들은 기존 세대보다 빨라졌으며 안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현대 애플리케이션의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의 그래비톤 프로세스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래비톤은 적은 전력 소모와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 학습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전용 프로세서인 AWS 인프란시아와 AWS 트레이니움을 출시하였습니다. 트레이니움과 인프란시아는 많은 연산이 필요한 기계 학습과 추론의 처리 속도를 높여줍니다. 그럼 제일 먼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례 없는 혼란을 가져온 코로나19는 기업들에게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성공 전략으로 지속 가능 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장 중심 경영만으로는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미래 가치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과 사람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속 가능 경영이란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경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과 사회를 해치는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환경을 생각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2016년에 체결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입니다.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 목표 아래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 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로 이행 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는 규약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아마존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 협약에서 약속한 것보다 10년 앞당겨진 204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는 매우 전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됩니다. 따라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공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하여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아마존은 재생에너지 활용,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효율화, 저전력 프로세서 제공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AWS로 옮기신다면 기존 데이터 센터 대비 약 80%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AWS 그라비톤 기반 인스턴스는 광범위한 워크로드에 대하여 저렴한 가격 대비 준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약 40% 정도 향상된 가격 대비 성능을 보여주며 많은 분들이 그라비톤2 기반 인스턴스를 활용하여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을 경험하였습니다. AWS에서는 그라비톤2의 장점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스턴스 종류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컴퓨팅 전용, 메모리 최적화, 네트워크 성능 향상, 스토리지 최적화, 그래픽 가속 등의 특징을 가지는 다양한 인스턴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그래비톤2 기반 인스턴스를 원하시는 어떤 워크로드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절감하고 동시에 전력 소모를 줄여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래비톤2 기반 인스턴스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바일 게임 스트리밍을 위하여 그래비톤2 기반의 G5G 인스턴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G5G 인스턴스는 그래픽 작업 최적화를 위한 비용 효율적인 EC2 인스턴스입니다. G5G 인스턴스는 최대 64개의 그래비톤2 CPU 코어와 128GB 메모리, 2개의 엔비디아 T4G GPU와 각 GPU당 16GB의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GPU를 활용하여 게임 그래픽 렌더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GPU는 딥러닝 기계 학습 가속화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PU인 그래비톤은 저전력 설계 때문에 모바일 장치에 많이 활용되는 ARM 아키텍처 기반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주로 동작하는 모바일 프로세서와 유사한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호환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용으로 개발한 게임을 쉽게 이식하여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모바일 게임 스트리밍을 고민하고 있다면 G5G 인스턴스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래비톤2 기반이기 때문에 시간당 최대 30% 저렴한 비용으로 안드로이드 게임 스트리밍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그래비톤2도 저렴한 비용 대비 우수한 성능으로 많은 고객분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래비톤3는 기존의 가격 대비 성능의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전력 사용량을 더욱 줄였습니다. 일반적인 프로세서 대비 최대 60% 적은 전력만으로도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전력 효율성이 좋아지면 전력 생산을 줄일 수 있고 재생에너지의 활용 측면과 환경을 파괴하는 전력 생산 시설의 가동을 동시에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워크로드를 그래비톤3 기반의 7세대 EC2 인스턴스로 변경한다면 여러분이 ESG 경영을 통해 지켜야 할 탄소 배출량 감소 약속을 바로 실천해 보실 수 있습니다. C7G 인스턴스는 전력 소모를 줄여서 환경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전 세대 대비 약 25% 성능 향상이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최초로 DDR5 메모리를 탑재하여 기존보다 최대 50% 더 많은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64개의 버추얼 CPU, 128GB의 메모리, 30GBps의 네트워크 성능, 25GBps의 EBS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래비톤 3세대는 확실하게 이전 세대보다 좋아졌습니다. NGINX, Redis, Node.js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에서 의미 있는 성능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플랫폼이 나열된 것 중에 한 가지에 포함된다면 그래비톤3로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비톤 3세대 기반의 인스턴스는 일반적인 서버보다 저전력의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잘 활용하기 위하여 서버랙 설계도 다시 하였습니다.
기존 인스턴스는 랙 공간 대비 전력이 부족하여 공간의 낭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전력 프로세서인 그래비톤은 전원을 다 사용하기 전에 공간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로 시스템에서 동시에 3개의 그래비톤 프로세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공급되는 전원을 충분히 사용하면서도 공간의 낭비가 없는 매우 효율적인 서버 시스템을 설계한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AWS 그래비톤 3는 이전 세대에 비하여 최대 25%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DDR5 메모리를 탑재하여 보다 넓은 대역폭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동일 성능 대비 최대 60% 전기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향상된 성능과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을 통하여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적은 전력 소모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AWS 그래비톤 3 기반의 인스턴스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 정영민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메타버스와 기계학습을 위한 AWS 전용 EC2 인스턴스에 대하여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님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정영민입니다. 앞서 영웅님께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답하기 위한 AWS의 실리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AWS의 그래비톤에 대한 소개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메타버스, 라이브 커머스 및 OTT와 같이 늘어나는 그래픽 작업에 대한 수요와 실생활 깊은 곳까지 사용 사례가 늘어난 기계학습에 대해서 AWS가 어떠한 옵션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키워드에서 글로벌 팬데믹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2년이 된 현재 인류는 점진적으로 팬데믹을 극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비디오 스트리밍과 관련된 서비스들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성장을 겪었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WS의 G5 EC2 인스턴스를 소개합니다. 앞서 소개된 AWS 나이트로 하이퍼바이저 위에 2세대 AMD EPYC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A10G 텐서 코어 GPU를 탑재한 이 인스턴스는 같은 G타입의 이전 세대인 G4DN 인스턴스보다 무려 3배 더 뛰어난 그래픽 성능과 40% 향상된 가성비를 제공합니다. 이 G5 인스턴스는 기계학습 추론 등에도 활용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강력한 그래픽 가속 성능을 이용해 영상의 컬러 그레이딩 혹은 시각 효과, 작업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그래픽 워크세션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에서는 아티스트의 유연한 작업 환경 구성을 위해 G타입 인스턴스를 이용한 워크스테이션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으며 G5 인스턴스를 통해 기존의 G4DN 대비 3배 이상 더 높은 성능의 워크스테이션을 구축하여 아티스트가 시청자를 위해 더 복잡하고 사실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다음은 아마존 EC2 VT1 인스턴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G5 인스턴스를 이용해 컨텐츠를 제작하였다면 VT1은 제작된 영상의 스트림에 사용될 수 있는 인스턴스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자일링스 알베오 U30 미디어 트랜스코딩 엑셀러레이터 카드를 탑재한 VT1 인스턴스는 H.264, H.265 코덱으로 비디오 트랜스코딩이 가능하며 FFmpeg, G스트리머 프레임워크를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60프레임의 풀 HD급 영상을 최대 64개의 동시 스트리밍이 가능하며 동급의 EC2 인스턴스 대비 스트림당 비용을 최대 60%까지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VT1의 스트리밍 성능을 알아보고 사용하는 곳은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 유명한 트위치가 있습니다. 트위치는 전 세계 수백만의 사용자에게 높은 품질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VT1 인스턴스를 선택하였다고 하는데요. VT1 인스턴스 도입이 영상 품질의 손상을 줄이고 적은 지연 시간으로 많은 스트리밍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머신러닝을 위한 AWS EC2 인스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지난 수년간의 산업 및 공학 분야를 돌이켜볼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엔 학술 연구 목적으로 다뤄지던 머신러닝이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번역기, 자율주행, 백신 개발 등 이제는 우리 주변 실생활에서 생각보다 널리 쓰이고 있다는 것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AWS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머신러닝을 위한 특별한 실리콘을 설계하였습니다. 머신러닝을 위해 AWS가 설계한 실리콘 트레이니움을 소개합니다. 트레이니움은 딥러닝 모델 학습을 위해 특화된 매스 엔진을 기반으로 AWS EC2 인스턴스 중 가장 강력한 테라플롭스의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며 광범위한 ML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특히 이미지 분류, 시멘틱 검색, 번역,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및 추천 엔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뉴런 SDK를 통해 텐서플로우, 파이토치와 같은 주요 ML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때문에 AWS의 다른 GPU 기반 EC2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최소한의 코드 변경으로 트레이니움 기반 인스턴스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트레이니움 실리콘을 활용하여 제작된 인스턴스가 바로 TRN1입니다. TRN1 인스턴스는 최대 16개의 트레이니움 액셀러레이터를 지원하며 최대 800GBps의 EFA를 통한 네트워크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또한 멀티노드 분산 트레이닝을 위해 트레이니움 액셀러레이터 간 768GBps의 뉴런 링크 연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트레이니움 액셀러레이터의 지원을 기반으로 기존 EC2 대비 ML 학습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파라미터가 수조 개인 매우 복잡한 모델 학습이 필요하신가요? 페타비트 규모의 네트워킹과 수만 개의 트레이니움 액셀러레이터가 연결된 EC2 울트라 클러스터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막 성능을 설명하는데 단위가 테라플롭스, 페타비트, 수조 이런 단위가 나오니까 TRN1, 트레이니움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딱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준비해봤습니다. AWS의 기존의 대표적으로 머신러닝 학습을 위해 사용되었던 P3DN, P4D 인스턴스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기존의 P4D 인스턴스의 최대 크기인 P4D 24X라지는 엔비디아의 A100 텐서 코어 GPU가 8장이 장착되어 총 320GB의 GPU 메모리가 지원되었다면 TRN1 인스턴스는 최대 16개의 트레이니움에 총 512GB의 GPU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하여 분산 ML 트레이닝 구성 시 중요 요소인 네트워크 대역폭도 TRN1은 P4D 대비 2배 넓어진 800GBps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스펙이 실제 머신러닝 학습에서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에 테스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학습 모델은 인간에 가까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자기 회귀 언어 모델인 GPT-3입니다. 이 GPT-3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한데요. 이를 기존 V100 기반의 P3DN 인스턴스로 수행하려면 600개의 인스턴스가 필요하게 되고 A100 GPU가 탑재된 P4D를 이용한다면 128개의 인스턴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를 TRN1을 이용하면 96개의 인스턴스로 학습이 가능한데요. 이는 트레이닝 시 데이터 패러럴리즘을 위해 인스턴스 간 데이터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TRN1 인스턴스의 네트워크 대역폭이 P3DN, P4D 대비 더 좋은 것이 네트워크 통신 오버헤드를 크게 줄여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TRN1 인스턴스는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3월 기준으로 프리뷰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TRN1의 성능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프리뷰를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리뷰는 AWS의 공식 트레이니움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마지막 항목은 바로 AWS의 인퍼런시아입니다. 인퍼런시아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ML 추론을 위해 특화된 칩이며 앞서 소개해드린 트레이니움보다 먼저 AWS에서 ML 워크로드를 위해 설계한 최초의 칩이 되겠습니다. 인퍼런시아는 초당 128TOPS의 성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퍼런시아는 또한 칩 내부에서 추론에 사용되는 모델을 캐싱하기 위한 대용량 온칩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퍼런시아의 처리 코어인 뉴런 코어가 온칩 메모리에 캐싱된 모델에 접근할 수 있고 칩 외부와의 메모리 대역폭에 관계없이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니움과 마찬가지로 AWS 뉴런 SDK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개발자들은 뉴런 SDK를 사용함으로써 인퍼런시아를 주요 ML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MXNet으로
학습된 모델의 추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F1은 인퍼런시아 실리콘을 이용한 인스턴스로서 비교 가능한 최신 세대의 GPU 기반 AWS EC2 인스턴스에 비해 추론당 최대 70%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2.3배 더 많은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INF1 인스턴스는 최대 16개의 AWS 인퍼런시아 가속기와 최신 맞춤형 2세대 인텔 제원 확장 가능형 프로세서 및 최대 100GBps의 네트워킹을 사용하여 뛰어난 추론 처리 성능을 제공합니다. INF1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개발자가 신속하게 기계학습 모델을 구축, 훈련 및 배포할 수 있게 해주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인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개발자는 아마존 엘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 EKS를 사용하여 INF1 인스턴스를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강연 평가에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